요가는 다이어트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요가는 칼로리 소모까지 확실하게 도와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세로 앉아서 한 다리 들어주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복부의 힘을 굉장히 길러주고 그리고 다리 전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초급자용하고 상급자용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매트에 이렇게 발 앞꿈치를 대고 뒤꿈치를 들고 쪼그려서 앉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내주십니다. 자, 뻗어내주셨다면 손끝을 살짝 지탱해주실 건데 웬만하면 그냥 아주 살짝만 지탱하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찍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복부의 힘하고 그리고 허벅지, 다리 전체의 힘으로 천천히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십니다. 들어 올리시면서 멀리 바라보고 유지해 주실 건데요. 발끝은 몸쪽으로 쭉 끌어 당겨내 주시고요. 자, 버텨내는 순간에 최대한 복부로 힘을 줘서 복부가 내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의 경우 이게 진짜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살짝 대고 다리를 계속 들려고 노력하시면서 허리를 쭉 펼치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가능하시면 수련이 조금 더 되면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다리가 들어 올리는 것까지 잘 수월하게 이제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을 완전히 바닥에 대어주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십니다. 자, 10초간 유지해 볼게요. 멀리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떨어뜨려 놓고 발 바꿔서 반대쪽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한쪽 하시면 느끼실 텐데 할 때 허벅지 전체가 되게 힘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쪽은 초보자용 분들 자세로. 자, 발 앞꿈치 대어주고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뻗어내주십니다. 발 끝은 몸쪽으로 끌어당겨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끝을 살짝 대고 허리를 펼쳐내며 멀리 바라보실 거예요. 복부에 계속 힘을 주시면서 다리가 잘 안 떼어지겠지만 자꾸 뛰려고 노력하시면서 멀리 바라보세요. 자, 여성분들의 경우 이 자세를 하시면 다리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정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10초 더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휴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리 라인이 예뻐지고 복부의 힘을 길러주는 앉아서 한 다리 들기 자세였습니다.